네, 주말인 오늘도 역시 흥미진진한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오늘의 첫 매치 창과 방패의 싸움, 진에어와 킹존의 대결 함께 하셨습니다. 그 결과 진에어가 아쉽게도 패배하면서 킹존이 또다시 승리를 거머쥐며 7연승 행진을 이어갔는데요. 그 대단한 기록의 주인공 MVP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아, 7연승입니다, 7연승. 와. 우리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데 성공을 했는데, 프레이 선수, 소감이 어떠세요? 아, 오늘, 네, 살짝 불안하기도 했지만, 어쨌든, 2대0으로 또 뭐 이기라는 좀 신에 계신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좀 운 좋게 이긴 것 같아서 좀 되게 기분 좋아요. 아, 또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인터뷰도 하시잖아요. 아, 네. 어떻게 이제 또 MVP 포인트 또 100점 달성하게 됐는데 100점짜리 원딜입니다. 역시 100점짜리 답변이에요. 그래, 입담이 좋아요. 피너 선수 오늘 경기 사실 쉽지 않았는데 네. 승리를 가져갔습니다. 소감이 어떠십니까? 이 경기가 이제 거의 다 1위했었는데 저희가 이게 비벼져가지고 저희가 싸해졌거든요, 갑자기 분위기가. 예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히려 제 생각에 다시 봐야 알겠지만 아마 끝났을 것 같아요, 웬만하면. 근데 그걸 어떻게 막아내서 이기니까 뭔가 기분이 좀 새롭더라고요. 약간 역적으로 예. 이기다 보니까. 네. 아, 그래서 경기 얘기 전에 이제 프레이 선수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, 킹존의 지금 경기력이 아주 엄청나잖아요. 이게 또 세트 연승이 엄청나게 이어지고 있어서 15 서머 SKT의 17연승을 약간 위협하고 있단 말이에요. 뭔가 좀 느낌이 오시나요? 혹시 어떠신가요? 아직 거기에 네, 이제 발끝도 미치지 못한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때 저희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요. 그냥 그 정도까지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. 네. 겸손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경기력으로는 충분히 맞습니다.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오늘 1세트 얘기 좀 해볼게요. 첫 킬이 39분에 나왔어요. 게다가 유리했던 킹존 쪽이 아니라 진에어 쪽에서. 네. 그 39분 뭐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동안에 어떤 이야기를 좀 했나요? 이거 경기가 쉽지 않다. 아, 일단 이제 폭풍의 결집을 상대만 들었더라고요. 당시 자꾸 종일 형이 뭐 자꾸 공격 캐틀 공격력 보면서 이상하다. 아, 말이 안 된다. 자꾸 말이 안 된다.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발언 때 원래 저희가 먹고 끝냈어야 되는데 예. 저희가 뭔가 저희 팀 쪽으로 실수가 하나가 있어서 약간 내주게 된 것 같아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들 이게 이지에서 이지가 미드 2차에서 퍽 하고 죽었거든요. 예.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이제 싸해졌었는데 어쨌든 아 뭐 근데 요즘 게임이 아, 저희가 저도 인터뷰에서 그랬는데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보는 게 0-0으로 저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처음이라 좀 약간 게임에서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네. 그럼 그 당시 딱 본인 전사했을 때 거의 다 잡은 경기라고 생각했을 텐데 어땠어요? 근데 전사했을 때라기보다는 이제 그때 바로 먹혔을 때부터 이제 갑자기 이상하다. 이제 갑분싸 되면서 이제 40분이 딱 그때 됐거든요. 예. 상대 이제 폭풍의 결집 40분 딱 버프 받으면서 근데 되게 분위기가 쌓이지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불리하겠거니 했는데 미드에서 진짜 왕호 말대로 퍽한 이제 퍽 하고 죽었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화이팅 하면서 이제 응원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보기엔 예. 이미 후반 가면은 불리한 조합이었어서 제가 게임을 끝낸 게 아닐까. 아, 예. 그 장면 나오고 있네요. 아니 데미지가 이거 화이팅을 외쳤던 그러니까 천하의 프레이 선수가 저 친구가 각을 되게 잘 봤어요. 그렇지만 안 보이는 시야에서 이렇게 딱 가져가지고 이거는 신이 아닌 이상 맞을 수밖에 네. 없었네요. 진짜 아무 시야에 전 진짜 날라오는 것도 안 보였거든요 그냥. 네. 아, 기합 맞아서 죽은 줄 알았어요. 아, 그러게요. 모니터에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네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네. 넥서스 앞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그때 뭐 그때 직감 저, 솔직히 뭐, 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? 아니 졌다고 생각하기 일단 싫었고요. 일단 싫었고 일단 그냥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막아야 될지 해서 그냥 좀 침착하자 이거 좀 집중해서 한번 막아보자라고 콜 와갔던 것 같아요. 그때 누가 가장 열정적으로 이거 막을 수 있어 뭐 이런 콜 했던 선수도 막 있나요? 그런 건 아니고요. 일단 쌍둥이 타워를 이제 상대가 치기 시작하면서 아 이거 끝날 각이다 약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나르가 이렇게 잘 들어가게 되면서 네. 캐트 좀 노리게 되면서 좀 딜러스가 생겨서 좀 게임을 끝내는 걸 좀 막을 수 있는 찬스가 생. 지 않았나 싶어. 그 장면 보면서 예. 그럼 어떻게 열정적으로 막았는지 한번 볼까요? 피너 선수가 보시기에 이 막았던 1등 공신은 누구였던 것 같아요? 이즈리얼? 이즈리얼의 그
그 콜이 엄청 좋았고요. 죽어 있을 때 콜이. 나르가 나르가 캡처 드롭을 되게 많이 시켜서. 근데 일단 이게 어쨌든 상대 실수가 있어야 이게 막는 게 가능해서 저희가 이게 잘하기도 했는데 상대의 실수도 약간 겹쳤던 것 같아요. 그러면 1세트 이제 MVP를 피노 선수가 받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나 말고 또 정말 잘해줬다 그런 선수 한 명만 꼽는다. 저는 1세트에서. 이제 넥서스를 막은 게 이제 거기에 라이즈 존이거든요. 그 네. 미니언 있는 데가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라이즈밖에 없어서 저는 그걸 막았길래 이거 라이즈가 한 건 했구나. 라이즈 이 경기 들어왔는데 갑자기 화면을 보니까 제가 있어서 이거 왜 제가 받았을까 그냥 이렇게 의문을 들었었는데 어쨌든 뭐 받을지는 몰랐어요. 네. 사실은 뭐 초반에 워낙 그 오브젝트 같은 걸 컨트롤 잘했기 때문에 또 이현우 해설도 피너 선수도 꼽았잖아요. 네, 저 같은 경우는 피너 선수를 뽑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어려웠어요. 쉽지 않죠. 누굴 주더라도. 근데 이제 초반 스노우볼 핵심이나 운영적으로 뽑은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게 큰 의미가 또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2세트로 이제 넘어가면 2세트도 사실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. 좀 비슷한 양상이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오랜만에 또 자야라칸 조합을 꺼내 들었어요. 프레이 선수. 아, 네. 네, 최근에 또 자야라칸이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워낙 강하기도 했고 그냥 전시 사실 8.1 패치에서도 아프리카가 썼었거든요. 예. 그래서 그냥 뭐 발굴 안 되고 있었을 뿐이지 좀 쓸만했던 조합이 이제 다시 나오게 된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상대가 막 마치 막 유도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좀 꺼림직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나요? 아, 이제 라칸에 막 올려놓고 이제 막 그런 거 뭐 유도하는 느낌이라고 들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상대가 놓쳤다. 상대가 이 벤을 놓쳐서 4픽에서 라칸이 살아 있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저희 분위기는 되게 좋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오늘 뭐 1세트도 프레이 선수 또 이즈리얼로 플레이하면서 이즈리얼이 지금 8볼을 사용해서 다 이기고 있어요. 물론 킹존의 성적이 매우 좋긴 합니다만은 뭐 피너 선수의 카직스도 그렇고 네. 이 본인들을 상징하는 그런 챔피언들에 대한 자신감이 여전히 이즈리얼은 나다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까? 네? 아, 장난이고요. 그냥 뭐 워낙 좋은 챔피언에 그냥 좋은 상황이 나와서 이렇게 이기는 걸 뿐이지 언제든지 연패는 끊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아, 그리고 킹존 하면은 뭐 압도적인 초반부터의 힘을 뭐 보여주는 팀이기도 한데 또 운영도 잘하고 오브젝트 싸움도 진짜 잘하고 지표로도 그게 나타나고 있거든요. 방금 전 게임도 막 드래곤 다 먹고 다섯 개. 피넛 선수가 어느 정도 그 역할도 담당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쪽에 신경을 좀 쓰시는 건가요, 많이? 일단 코치님이랑 감독님이 일단 오브젝트를 좀 많이 신경 써달라고 저희 팀한테 많이 요청을 했고요. 예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 팀 다섯 명 다 집중하고 있고 신경 쓰고 있고 뭐 한 명이 뭐 신경 쓴다고 해서 이게 될 게 아니거든요. 그렇죠. 이게 다 다섯 명에서 게임 보는 눈이 똑같아져야 이게 저희 팀이 잘해지는 거라 아마 그냥 저희 팀이 이제. 게임 보는 눈이 약간 다 똑같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역시 뭐 모든 선수가 잘해야 또 이런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듣기로는 또 휴가라고. 예. 내일부터 휴가라고 들었어요. 훈련 휴. 네.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? 근데 일단 저희가 이제 다음 경기가 되게 멀리 남았거든요. 예. 근데 뭐 어쨌든 그냥 하루 휴가 갔다 오는 정도이고요. 근데 휴가 갔다 와서 그냥 평상시와 다름없이 저희가 이제 휴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좀 시즌 중에는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예. 그냥 하루 이제 달콤한 휴가 이제 골로 보내고 뭐 다시 연습하고 그렇게 보낼 것 같아요. 네. 사실 뭐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또 워낙 중요한 경기들이 앞두고 있어서 자 오늘 또 많은 팬분들이 킹존을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현장을 찾아주셨습니다. 피너 선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이제 앞으로 설날인데 이제 설날 연휴 다들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. 이제 저희 설날 끝나고 와서도 경기력 꼭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네 설날 연휴 잘 지키시고 네 BBQ전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프레이 선수도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마지막으로 일단 어떻게 운 좋게 MVP 포인트 100점 쌓게 됐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거 끝인 것 같고 그냥 100점짜리 원딜에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저희 응원해주신 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네 다시 한번 두석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이렇게 해서 7연승이라는 굉장한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킹존 다음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1라운드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.